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베이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큰 전용 면적답게 대형 수납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이제 세대 내부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환하게 정돈된 느낌의 현관이 참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어서 현관이 더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내부를 보시면 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선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계절 신발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을 여시면 이제 가족들의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우산 꽂이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뭐 탈취제라든지 구두, 솔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단부를 보시면 공간이 살짝 띄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신으시는 신발을 이 아래쪽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도 신발장이 이렇게 공간이 많네요. 뭐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 신발을 이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무슨 공간일까요? 여기 안쪽도 짜라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이 위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곳곳에 수납 공간이 참 많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쪽 벽면에 보시면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세대 내 모든 조명과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엘리베이터까지 호출할 수 있는 똑똑한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욕실을 보시면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는 욕실장이 있어서 이 안쪽에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욕조가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에도 좋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물장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난방 시공이 되어 있어서 사계절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세면대 하단부를 보시면 층상 배관 시공으로 위층, 아래층 배관으로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욕실까지 층간소음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휴대폰 거치대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 위쪽에다가 두신 다음에 볼일을 보실 수 있는 센스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공간 엄청 넓죠? 이제 가변형 벽체를 제거를 하면 통합형으로 하나의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녀의 방으로 꾸며서 한쪽은 침실, 한쪽은 공부방으로 섹션을 나눠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쪽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이제 붙박이장 안쪽도 와, 공간이 안쪽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이들 자녀 옷이나 아니면 이불 같은 계절성 있는 옷들을 수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에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벽면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는 점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공간은 주부님들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주방입니다. 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넓고 좋지 않아요? 우선은 6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데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아일랜드 장으로 꾸며서 우리 가족들만의 홈바 같은 분위기로 꾸며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을 열게 되면 와, 공간이 엄청 넓죠. 뭐 양쪽 모두 수납 선반에 있어서 큰 냄비나 부피가 큰 주방 용품, 뭐 식품 아니면 뭐 골프, 뭐 스포츠 용품들까지 다 이 안쪽에다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큰 창문이 있어서 환기하면서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냉장고도 인테리어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운된 톤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냉장고장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깊이가 이렇게나 깊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포트라든지 다양한 주방용품을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겠어요. 주방은 가장 동선이 효율적이라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싱크대도 넓고 길어서 설거지할 때나 채소, 과일, 세척할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뒤쪽을 보시면 주방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TV도 보실 수 있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누가 왔는지 확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상부장에도
다양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에도 뭐 후라이팬이나 냄비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양념장을 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또 다른 수납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저 분리함이 있어서 다양한 수저라든지 뭐 칼 등을 보관하실 수도 있고 이 하단부에도 그릇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옆쪽에는 밥솥을 둘 수 있는 슬라이드형의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두고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 깔끔해 보이고 좀 편리하겠죠? 자, 이제 렌지후드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상판에 있는 3구 가스 쿡탑도 기본 옵션입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하이브리드 쿡탑, 이 하단부의 전기 오븐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싱크볼 밑에 있는 하부장을 열게 되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위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바로 세탁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요즘에는 건조기를 함께 쓰시는 가정이 많아서 세탁기랑 같이 배치해도 충분한 공간인데요. 위로는 선반을 설치해줘서 필요한 세탁 제품들을 올려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습기나 냄새가 차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간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입니다.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시죠? 정말 넓은 것 같은데 우선 천정을 보시면 기존 천정구 2.3m에서 10cm를 올려 2.4m로 우물형 천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개방감에 더 탁 트인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벽면을 보시면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집안의 모든 기능을 손쉽게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집에 오는 손님의 차량을 월패드로 사전 등록하여 편리하게 출입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밖에서도 편하게 집안의 상황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발코니 창이겠죠?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이고요. 소음 차단, 단열 효과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공간 안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실로 꾸미셔도 괜찮지만 휴식 공간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 안쪽에는 발코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천장을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또 옆쪽에는 발코니 수전이 있어서 바닥을 청소하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 발코니의 맞은편에는 여자들의 로망 파우더 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거울이 있어서요. 옷매무새 다듬기에도 좋고 상판도 넓어서 다양한 화장품들, 기초용품들 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거울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도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서랍장이 있어서 시계나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짠! 터치해서 조명을 끄고 킬 수도 있고요. 이 하단부에는 콘센트가 양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 뭐 아니면 화장품, 냉장고 등을 배치하셔도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라란! 양문형의 문을 열면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은 집안에 꼭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3면이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옷이나 뭐 이불 등 아니면 가방까지 수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뒤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환기를 통해서 옷이나 의류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도 부부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바닥 난방 시공이 되어 있어서 사계절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부부 욕실은 세면대 위쪽도 거울이고요. 비대 위쪽도 욕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거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욕실장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욕실과 다른 점은 바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비데 옆에도 부부 욕실 스피커폰이 있어서 현관문에 누가 도착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도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살펴봤습니다. 공간은 여유롭게, 활용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꾸며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